공성전은 스톤가드 성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하는 대규모 PVP 콘텐츠입니다. 성을 차지하고 있는 길드를 군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군단은 다른 길드의 공격을 막아내고 왕좌를 지켜내야 합니다. 반대로 군단을 제외한 다른 길드들은 성을 공격하고 침투하여 왕좌를 쟁탈해야 합니다. 성을 최종적으로 차지한 길드는 성에 쌓인 세금 중 일부를 승리 보상으로 받습니다. 중요한 건 전략적인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성 골렘 활용과 하수구 침입, 기간 트리테를 활용한 기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강한 군단을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성전의 진행 과정과 침투 전략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성전은 약 1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성전 대기는 곧 공성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공성전 이벤트 영역이 지도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또한 군단 아지트 영지 관리인 순간이동석 제작자 상인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공성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진행 단계가 되면 군단을 제외한 성 내부와 성벽 근처의 플레이어는 가까운 마을로 이동됩니다. 단 공성 유적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강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플레이어 간 전투가 가능해지며 성벽과 성탑, 성문틀, 성문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문은 외성문 2개와 내성문 1개로 총 3개가 있으며 파괴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외성문의 경우 성탑 위에 있는 2개의 레버를 동시에 조작하면 외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내성에 존재하는 뒷문과 견문도 2개의 레버를 동시에 조작해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내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면 군단을 제외한 길드의 길드장은 왕좌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완료하면 길드장은 찬탈자로 변신합니다. 찬탈자가 지정된 영역 내에서 3분간 생존하면 성을 차지합니다. 찬탈자는 지정된 영역을 벗어나거나 사망하면 변신이 해제됩니다. 찬탈자는 주위의 아군 숫자에 따라 받는 피해가 감소되기 때문에 최대한 길드원들과 뭉쳐서 찬탈자를 수호하는 게 좋습니다. 45분의 공성전 진행 시간이 끝난 시점에도 아직 왕좌쟁탈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 3분까지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연장전 진행 중에 왕좌쟁탈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공성전이 즉시 종료됩니다. 왕좌까지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개의 약탈지와 부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성에 참여하는 길드의 길드원이라면 누구나 점령이 가능합니다. 공성 유적은 부활지와 달리 길드당 한 개만 점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점령 시간은 길드 내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수호대 등급 이상의 길드원은 더 빠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약탈지를 점령하면 5분마다 성에 쌓인 세금을 약탈할 수 있으며 약탈한 세금은 공성전이 끝난 후에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군단은 배분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탈지를 방어하거나 재탈환해야 합니다. 부활지를 점령하면 사망 시 해당 부활지에서 부활하여 빠르게 전투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부활지를 먼저 선택하신 후 대기시간을 기다리면 부활이 가능해집니다. 부활지는 부활뿐만 아니라 순간이동석의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 골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유리합니다. 골렘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성벽을 파괴하는 데 특화된 스톤크래셔, 원거리에서 성문을 파괴할 수 있는 게이트 해머, 성벽 위로 뛰어올라 적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점프 어태커, 아군을 태워 성벽에 올릴 수 있는 배틀 캐리어가 있습니다. 골렘은 공성 유적 근처에 있는 봉인석과 상호작용하여 변신할 수 있습니다. 봉인석은 공성 유적을 점령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성 유적은 부활 거점이나 순간 이동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점령하세요. 수호대 등급 이상의 길드원이라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군단은 공성 유적을 점령할 수는 있지만 공성 골렘으로 변신할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골렘 변신에 필요한 골렘 석판은 길드 용품 상인에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성전에서는 전략적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도록 내외성의 하수구 침투로와 기간 트리테와 같은 장치도 제공합니다. 스톤가드 성에는 두 군데의 하수구가 존재합니다. 하수구는 철창으로 막혀 있는데요. 하지만 바닥을 잘 보시면 쥐가 존재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특정 이동 스킬을 활용한다면 내부로 침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내성의 하수구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진입할 수 없으니 날씨를 잘 확인하세요. 기간 트리테는 성 근처를 지날 때가 있는데 이때를 노려 활강으로 내성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성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공성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단은 길드 자원을 활용하여 공성전 진행 중에 파괴된 성벽, 성탑, 성문 등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잘 보수해 놓아야 다음 공성전 때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다양한 전략을 참고하여 첫 공성전에 참여해보세요. 첫 공성전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버별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첫 공성전의 군단은 연대기 챕터 5번의 눈부신 성장이 종료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연대기가 종료될 때 길드 랭킹 1위가 군단으로 지정되니 참고하세요. 성을 점령한 군단은 성의 세금을 획득하여 길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군단의 길드장은 성체나 특산품, 세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단은 스톤가드 성을 점령하는 동안 점령 효과와 길드 자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길드 활성 점수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공성전에 꼭 참여하셔서 서버 최강의 길드에 도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